어떻게 된 거예요? 왜 전화를 안 받아요? 우리 한이는요?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그럼 차에다 애만 놔두고 나왔단 말이에요? 아, 미쳤어요? 당장 가요. 당장 가서 애부터 확인해요. 당장 가서 우리 한이 괜찮은지 확인하란 말이에요. 아가씨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? 어떻게 애를 아닐 거예요? 아가씨가 잘못 알았을 거예요. 엄마. 언니 들어가서 좀 누워요. 엄마, 제발 좀 들어가서 누워. 이러다 또 쓰러지시겠어. 이현아! 네가 사람이야! 뭐? 언니. 어떻게 지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? 어떻게! 이 짐승밭도 못한 짓 아니잖아. 어?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. 어쩌자고 그런 천벌 받을 짓을 해. 어쩌자고. 천벌을 받아도 내가 받아. 내가 받을 거니까 상관하지 마. 누나! 너도 마찬가지야. 짐승밭도 못한 짓을 하든 뭘 하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도 상관하지 마. 그 어린게 무슨 죄가 있다고. 아이고 성천 아버지,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건 자식이라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더 어떡한대요. 아이고 성천 아버지, 나도 좀 데리고 가요. 나 좀,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래. 아이고 이래 어떡하면 좋아. 이러다 또 쓰러져요 언니.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래. 네 알았어요. 네. 아니 괜찮대요. 감독님이십니까? 병원에선 나왔는데 한이 집에 데려다주고 온다고. 아, 그래도 한이가 괜찮아서 천만다행입니다. 많이 놀랐을 텐데 말입니다. 놀라기만 했겠어. 캄캄한데 혼자 차 안에 갇혀서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. 네 언니 괜찮대? 사과라도 받고 싶어서 올라온 거면. 사과? 그러면 사람이나 하는 거야. 넌 사람이 아니잖아. 하니, 네 딸이라면서. 사람은 자기 딸한테 그런 짓 안 해. 그래, 나 사람 아니야. 짐승밭도 못한 인간이야. 됐지. 똑똑히 봐도 곧 이렇게 될 테니까. 무덤에 누워서도 이 끔찍한 얼굴만 생각나게 만들어줄 테니까.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. 한이한테 다시 한번 무슨 일이